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가시가 있지. 장미가시. 그대 기억해. 사랑이 내 하늘 파고 드는 가시. 거지의 가시. 그리고 대한민국 수출 역군 선인장 가시. 어? 선인장이 수출 역군?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아, 전량 이건 남미나 유럽, 미주로 다 수출되고요. 세계가 알아주는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선인장을 접목해 재배하는 접목 선인장인데요. 충북 음성에서 접목 선인장을 재배해 수출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 나와 있는데요. 음성하면 수박, 복숭아, 고추 등 명품 농산물이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세계에서 호평받는 선인장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인장의 특별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행복한 농부가 많이 산다는 충북 음성의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선인장을 키운다는 농부를 만나러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길오는 시하고 애쓰셨죠? 아우, 네, 조금 먼길오느라고. 특별한 선인장을 재배한다는 농부님 맞으시죠? 예, 제가 여기서 선인장을 재배하는 농부 박현규입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 수출 역군이다. 전목 선인장을 재배해 해외로 수출하는 박형규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농부님, 선인장 하면은 사막이 떠오르는데 네. 음성에서도 선인장이 유명해요? 아, 예,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선인장 하면 사막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런 선인장이 아니고 전목 선인장이라고 해서 원예용 선인장입니다. 아, 전목 선인장이요? 예.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이 아니라 원예용으로 인기가 많다는 접목 선인장. 과연 어떤 선인장일까요? 와, 농부님 이게 다 접목 선인장이에요? 예, 전부 다 접목 선인장입니다. 우와, 이게 선인장이라고요? 정말 예쁘네요. 기농을 했고요. 또 그리고 선인장을 한 지는 한 11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무일푼이로 음성이 와가지고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접목 선인장을 전제도 지금 하고 있고. 음성에 귀농한 후 재배하게 됐다는 접목 선인장. 어쩜 이렇게 빛깔이 곱고 예쁠까요? 꽃처럼 예쁜 접목 선인장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비모란이라는 선인장과 삼각지라는 걸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만들어 놓는 게 접목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남미, 유럽, 미주에서 상당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와, 선인장이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이 따로 없네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효자 품목이죠. 멋지다 선인장! 브라보! 수진 리포터, 오늘은 선인장 접목에 도전하는데요. 도전! 농부님, 여기서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이 삼각주라고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몸통을 만드는 대목을 자르는 데예요. 우선 선인장의 몸통 역할을 할 대목을 재배해 잘라줘야 하는데요. 주의사항이 있답니다. 자, 자르는데요. 이거 소독을 한 번씩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 안 해주시면은 이거 다 병이 나서 저희 망해요. 아. 그러니까 좀 조금 집중해 주세요. 네. 살아있는 선인장을 잘라서 다른 선인장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소독이 필수. 소독을 게을리하면 안 된답니다. 오, 농부님 이것 좀 보세요. 오, 엄청 길죠? 좋아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네. 아니 근데 소독하시라는데 가위 소독 안 하고 하시는 왜 지금? 가위 소독을 하셔야죠. 한 번 할 때마다. 저 예. 했어요, 농부님. 언제 했어요? 방금 했는데요. 또 다른 하우스 안에는 화려한 빛깔의 예쁜 선인장이 가득. 대목에 접목할 색깔 선인장이랍니다. 이번에는 선인장을 접목하는 작업실로 가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저기 가서 대목 잘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울하고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접목이요? 예. 이게 접목틀이에요. 네. 접목틀. 요걸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건 없어요. 선인장 접목을 위해 대목을 신중하게 손질하고요. 접붙일 색깔 선인장의 윗부분도 잘라줍니다. 접목한 선인장은 접목틀을 고정시킨 후 건조실에서 일주일가량 건조시킨답니다. 이게 원래 처음서부터 수출을 하던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수출하기도 바빠요. 만들어서. 내수 판매하는 거 하는 그 양이 거의 없어요. 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전량 다 가져가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뭐 내수 판매를 할 수가 없겠죠. 어린 선인장을 접붙여서 만든 선인장을 접목 선인장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개발한 접목 선인장이 수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접목 선인장은 미국과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20여 나라로 수출되는데요. 전 세계 유통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출 효자 품목이랍니다. 네, 저희 음성 수출 접목 선인장은 전 세계에서 호평받는 수출 장목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길 때까지 농촌진흥청과 같은 여러 기관들의 신품종 육성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사명감과 그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성 수출 접목 선인장의 수출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게 되나? 어머머. 어, 튼튼해요. 와. 우와. 작업실에서 접목시킨 선인장은 일주일 동안 건조가 끝난 후 온실로 옮겨와 다시 심어야 하는데요. 손으로 일일이 심는 작업이라 품이 많이 든답니다. 수진잎부터 열심히 선인장을 심어보는데요.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으악! 가시!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하늘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 새참 먹고 합시다. 아, 새참이요? 오, 새참! 와! 기분 좋은 새참 시간. 새참 메뉴는 푸짐한 만둣국입니다. 장모님, 오늘 제가 열심히 선인장 접목했잖아요. 네. 오늘 저 잘했죠?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뭐 모여서 식사도 한 번씩 나누고 그래요. 아, 오늘이 마침 그런 자리인가 봐요. 네, 날씨도 도와주시고 또 이쁜 수진 씨도 왔고 그러니까 나 이게 금성 첨화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영광이네요. 일하다 먹는 새참이야말로 가뭄 끝에 내린 단비. 마음에 맞는 이웃과 함께하니 더더욱 꿀맛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식사가 끝났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요, 동군이. 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러면요. 저 후식으로 배불리시대니까 네. 요거 하나 잡고 후식 있어요? 어? 예. 이게 뭐예요? 거무튀튀한데. 네, 거무튀튀 숯 같죠? 네. 근데 이게 지황이라고 땅에서 제가 재배하는 약초입니다. 약초요? 네. 귀농인들 저 같은 분들 오셔가지고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손쉽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재미를 좀 느끼면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찾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농부는 지황과 단삼 등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품질 좋은 약초를 재배하기 위해 틈틈이 실험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선인장 재배를 하면서 약초 재배까지 정말 부지런한 농부네요. 원예 수출 종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일조를 좀 하고 싶고요. 약용약물 또한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품질의 약용작물을 생산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접목선인장,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당당한 수출 역군입니다.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선인장을 접목시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음성 접목선인장, 정말 최고네요. 내가 바로 대한민국 수출 역군이다.
전목 선인장 파이팅! 파이팅!